닭강정 유명 맛집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왔고요. 닭강정 유명 맛집 이 닭광정에서 닭강정 매운맛 순한 맛을 구매했습니다. 이따 저녁에 먹방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저녁에 봬요. 감사합니다. 닭광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닭광정의 닭강정 매운맛 그리고 순한맛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토핑은 요 감자랑 위에 또 눈꽃치즈가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언니 맛있겠죠? 요거는 컵 닭강정.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닭강정 되게 맛집이어서 막 줄 서서 먹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먹방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지금 먹을 생각에 지금 침이 막 고여가지고. 일단 매운맛부터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매운맛 닭강정. 메인이죠, 닭강정이. 자, 닭강정자. 다 같이, 아. 손 떨리는 것 봐. 자. 맛있겠죠? 맛있어요. 이 닭강정이 안에 닭의 질도 되게 좋은데 튀김옷 씹히는 소리 들으세요? 튀김옷이 좀 독특해요. 되게 막 되게 바삭한데? 오, 일단은 튀김옷이 되게 특이하네요. 이 튀김옷이 그 찹쌀 베이스로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느낌이 꿔바로우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오, 굉장히 맛있네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매운맛은 되게 매콤하고 맛있네요. 닭은 막 무슨 막 엄청 맵진 않고요. 맛있게 매워요, 맛있게. 딱 좋아. 근데 순한 맛. 순한 맛, 요거, 좀 그, 뭐야. 눈꽃치즈 좀 많이 뿌려지는 곳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순한 맛. 다 같이, 아. 맛있다. 라이브 자운지. 맛있다. 이거 치즈 비싼 거다. 제가 아는데 이거 치즈 좀 비싼 거예요. 뭐, 이름은 제가 정확히 안 나는데 좀 치즈 좀 비싼 거 쓰는데. 맛있네요. 브랜드 이름이 닭광정. 닭광정의 닭광정. 젊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바삭하다. 크고, 또, 되게 바삭해요. 튀김옷이 되게 바삭해요. 진짜 강정 맞다. 튀김옷은 이제 찹쌀 베이스로 하신다는데, 찹쌀은 이제 국내산 찹쌀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더 바삭한 것 같은데?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 여기 위생 진짜 좋던데요? 막 전부 다 하얀 그 조리모에 마스크에 다 하얀 옷에 막 이렇게 막 조리복 있잖아요. 그게 딱 멀리서 보면은 마치 좀 반도체 회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반도체 생산할 때 막 그렇게 막 위생 그 막 옷 있잖아요. 옷 그런 것처럼 위생 너무 좋던데요? 요거는 또 그 뭐야 감자튀김. 아까 제가 좀 추운데 떨어가지고 감자튀김 맛있네요. 고구마 같은데? 사리처럼, 이제 떡사리처럼 고구마도 있네요. 고구마는 딱, 맛탕 맛.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근데 방진복이 기억이 안 났어, 방진복이. 맞아요. 소요님 말대로 방진복 느낌으로 정말 위생을 철저히 지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고. 젊은 분들이 하셔서 그런가 봐. 입구에 아예 그거 있어요. 이게 테이크아웃으로 사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는데 그 좌측 상단에 보면 아예 그냥 그 내부에 이제 조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CCTV가 아예 밖에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그만큼 이제 위생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아예 그냥 밖에서 뭐 하나 이렇게 보고 보면은 다 보여 안 해. 엄청 막 줄 서서 드시던데? 어우 많더라고. 장난 아닌데? 요거는 어? 닭강정이니까 이제 어? 컵 닭강정도 한번. 어우 치즈가 눈꽃 치즈가 이게 어우 치즈가 진짜 고급 치즈인데 이거 치즈의 그 깊은 맛이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체인인데 이제 다 이제 튀김 못하고 소스가 다 자체 개발 상품이래요. 소스도 굉장히 맛있고 약간 이제 양념 치킨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데 조금 더 달콤하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매운 맛도 있는데 매우면서도 좀 달콤하고. 매운맛 먹을까요? 하여튼 제가 본 닭강정집 중에서 뭐 위생은 거의 원타? 맛도 되게 좋아요 정말로. 고구마가 진짜 좋네요. 어, 이 고구마를 넣어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맛있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매운맛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매콤하니까 좀 더 땡기는 맛? 근데 이 튀김옷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어. 튀김옷이 이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닭도 되게 부드러워요. 안에 숙성을 하셔서 되게 맛있고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요. 안에 있는 고기가 겉은 바삭 속은 이제 부드러운. 이다미님이 안녕하세요. 저도 SNS에 올라왔을 때 닭강정 줄 서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죠? 많이 줄 서는데요? 저도 한참 기다렸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줄 서도 먹을만해요. 닭강정은 당연히 맛있고요. 요런 막 고구마 이런 것도 맛있고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게 느껴져요. 닭강정이 하나에 좀 차별화를 두시려고 어떻게 보면 좀 닭강정이 흔한 메뉴가 됐잖아요. 그죠? 예전에 한번 닭강정 열풍이 불어가지고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한 게 딱 보여요. 현재로서는 배달이 되는 곳은 그 닭강정 중계은행 사거리점 여기서만 배달했는데 현재로서는 나중에는 뭐 다른 지점도 배달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중계은행 사거리점 거기는 배달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금천 하시는 분들은 뭐 방송 보고 지금 뭐 주문하셔도 되고. 아 1시간이나? 1시간이나 줄 서셨어요? 컵 닭강정도 파니까는 학생분들 줄 서서 사 먹고. 다 젊으시고 해서 다들 잘생기시고 예쁘시고 나는 가서 오징어 되고 저는 오징어 되고. 아 오늘 좀 추웠는데 기다리는 보람이 있습니다. 눈꽃 치즈 많이 올라간 거는 이거는 우리 조넨 이쁨님 자 치즈도 되게 좋은 거예요.
딱 들어서 한 이쯤에 이제 왔을 때 그때 딱 치즈 향이 확 풍기던데 너무 좋아요. 고소한 치즈 향이 딱 풍겨요. 이게 제가 조금 먹은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안에 이제 그 내용물이 실하니까는 금방 매워지는데. 지금 이제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30분 동안 안 쉬고 계속 먹거든요.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해요. 치즈를 좀 고급 치즈를 쓰시니까는 먹으니까는 좀 되게 고급 요리 먹는 느낌이에요. 그냥 일반 닭강정이라기보다 이 치즈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또 맛이 다르네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먹은 게 아니라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그런 거고. 닭광정에 닭강정 매운맛, 그리고 순한맛, 그리고 컵 닭강정까지 정말 맛있게 먹고요. 전통적인 닭강정 드시고 싶으시면은 강추합니다. 그 예전에 그 정말 닭강정 처음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 정말 강정맛 제대로 느껴지고요. 특히나 요 튀김옷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튀김옷 최고. 계속 바삭바삭한 살짝 쫄깃한 감도 있고. 닭광정의 닭강정 강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